네, 안녕하세요. 랩스감TV입니다. 저희가 그 나이키 프리미어 3 TFR을 리뷰를 해드리고 나서 이제 그 리뷰를 보신 분 아니면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시거나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그 나이키 TF 프리미어 3 TFR에 대한 그 선호도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루나론이죠. 그 제품은 이제 그 FJ 비어에서 이제 캥거루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나이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 요소 이렇게 되는데, 보통 루나론 들어가 있는 제품 TM4 프리미어 3 TF라든지 그 전에 나왔던 뭐 TM4 레전드였나요? 레전드의 이제 TF들 이런 것들이 루나론이 들어가 있고, 루나론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에바라 사용되는 보통의 TFR들보다 쿠셔닝이 더 좋다. 따라서 그 인조구장, 인조잔디에서의 발이 불편하신 분들은 루나론 같은 쿠셔닝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쿠셔닝을 원하는 사람들은 루나론으로 가라. 저희가 그 리뷰, 그다음 실착 리뷰에서 다 보여드렸듯이 실제로 루나론의 소재가 주는 쿠셔닝이 일반적인 다른 제품의 에바라든지 아니면 아디다스 사용되는 부스트 이런 거와 비교해서 쿠셔닝이 더 뛰어나다 고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TFR의 그 쿠셔닝 정도를 조정할 때는 일정한 슈즈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정도로 강도가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TFR에 사용되는 소재가 루나론이라고 하더라도 루나론이 쿠셔닝이 에바를 압도해서 사용된 거냐 아니면 무게의 경량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루나론이 사용되느냐 하는 점에서 자세하게 사실은 비교해서 그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해요. 루나론이라는 말 자체가 제품을 개발할 때 켈빈 호퍼가 그 컨셉이 뭐였냐면 달에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월면은 이렇게 그 저 걷는 우주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퐁퐁퐁 이렇게 이제 저 중력 때문에 점핑하듯이 이렇게 퉁퉁퉁퉁 튕겨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신발의 아웃솔이 그런 식이면,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높은 바운싱을 자랑할 수 있도록, 편안한 착화감 이런 것들. 근데, 루나론이 이제 한참 운동하러 나올 때, 저도 루나론이 들어가 있는 뭐, 제품들을 몇 가지 사용을 해봤는데, 발은 편해요. 그러니까, 나이키 이전에 사용되어 있던 뭐, 파일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예외인 게, 제가 옛날 이제 그 러닝 트레이닝용으로 예전에 나이키의 초기 제품들에 이제 파일론 들어간 것들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워낙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때 80년대 초중반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제품이 실제로 가벼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다른 제품에 비하면 가벼웠다는 거고, 절대 무게가 지금에 비하면 뭐 엄청 가볍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파일론 창이 들어가 있는 나이키 장거리 러닝화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사용을 해본 건데,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던 아식스 러닝화나 파일론이 들어가 있는 제품 비교를 하면 뭐 파일론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에바가 들어가 있는 에바 미드솔을 갖고 있는 러닝화에 비해서 더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 없었으니까. 대신에 이제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그 신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아디다스 ZX8000 이었어요 그게 그 국내 그 굉장히 고가로 그 당시 기준으로 6만 원이 넘었었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금액의 신발이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그 밑에 토슌바가 들어가 있는 신발이었고, 지금 ZX 모델들 다양한 변종들이 이제 오리지널 라인으로 출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ZX에 그 토슌바가 들어가 있는 신발을 신고 곡선으로 운동장을 빠르게 뛸 때 굉장히 편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러닝화를 신어보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TFR을 신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터프 구장의 타입으로 되어 있는 대개 그 풋살장이나 오래된 인조 구장들이 바닥이 그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에서 딱딱한 느낌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래 운동을 하면 당연히 TF를 신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발의 피로도 굉장히 쌓이죠. 근데 물론 이제 스터드가 있는 제품을 신으면 훨씬 더 발이 불편해지고 그에 비하면 TFR을 신으면 조금 더 덜 불편한데 단순하게 이제 불편하다 덜 불편하다 피로가 쌓인다 안 쌓여를 떠나서 스터드가 있는 제품들은 이제 오버그립에 의해서 오버로드 그러니까 오버그립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오버로드로 발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발이를 아니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하죠. 그러니까 보통보다는 이제 그 높은 접지력, 사람들이 접지력이 좋다 그러는데 접지력이 좋은 게 과해지면 이제 오버로드가 되는 겁니다. 신체 일부 부위에. 그게 이제 일주일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인조구장에서 60분에서 90분 운동을 3일 연속을 하는 것까지는 견뎌내는데 4일째가 되면 운동하는 게 좀 힘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운동을 뭐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다면 3일, 4일, 5일, 6일 나갈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러 나가서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3일 연속 1시간 60분에서 90분을 연속으로 뛴다. TFR을 신고 그 다음에 인조장전 상태가 꽤 좋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3일 연속이 되면 4일째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4일째가 되면 뭐 정상적인 컨디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쌓여 있어서 몸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된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받았는데 그 정도로 인조잔디에서 운동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발이 불편해진다. 발이 아프다. 통증이 생긴다. 이제 TFR을 신고 분명히 운동을 했는데 발이 아파요. 발이. 근데 TFR을 신고 공교롭게도 인조잔디가 길이가 있고 푹신푹신한 쿠셔닝이 있는 경우에 TFR을 신으면 운동장이 약간 딱딱할 때보다 오히려 발의 피로도가 더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발이 아프면 쿠셔닝이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통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리뷰를 찍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 요 제품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X18인가요? 제가 구입을 했었던 TFI인데 여기에는 부스트가 풀레인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체로 다. 근데 이 풀레인지로 들어가 있는 부스트는 1차적으로 딱딱한 운동장에서는 이 쿠셔닝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딱딱한 데서 지나치게 쿠셔닝이 많은 신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제가 늘린 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부스트를 이거 신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발의 홀드성 자체가 떨어집니다. 지면에 착지되면서.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으로 이 신발의 바닥이 선수의 몸 전체를 지탱해준다는 느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이 바닥이 닿았을 때 선수 축구의 다양한 움직임을 이 창이, 이 신발 자체가 받쳐주는 데 있어서 미드솔의 지나친 유연성 때문에 발을 디딜 때마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구조가 이 어퍼와도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거는 턱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면서도 비교적 착화가 쉬운 제품이고 발에 큰 불편함이 없는 제품이에요. 이 스피드메쉬로 되어 있는 이 제품은 사실 스터드 있는 모델이 오히려 좋은 그래서 제가 이 18.1 AG 같은 모델들이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쿠셔닝이 지나친 것들이 불편해지냐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발을 디뎠을 때 쿠셔닝이라는 것은 발이 결국에는 힘이 가해지면 이게 눌러진다는 거잖아요 신발이 바닥에 눌러진다는 것은 발 전체에 고른 힘에 의해서 이 충격이 그대로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골고루 충격이 흡수가 되면 스테빌리성이 확보가 되겠지만 안정성이 만약에 닿는 면적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닿는다든지 옆에서부터 이렇게 닿으면서
가해지는 힘의 정도가 다르면 닿는 면적, 지면에 닿으면서 힘이 가해지는 쪽에서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밖에. 왜 한쪽에만 힘이 집중적으로 가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런 제품이 좀 비교적 딱딱한 창이 들어가 있는 미드솔 에바가 들어가 있는 이 미즈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물론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지만 여기 뒤가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이 모렐리아 제품인데 이런 경우에는 발을 예를 들면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짚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뒤축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닿았을 때 이렇게 닿으면서의 안정성이 높아져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또 이 아슬레타죠. 아슬레타는 뒷굽이 이 미즈노와 비교해서도 보시면 상당히 높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이 아슬레타 같은 제품을 처음 신으면 전반적으로 발이 좀 위에 지면에서 떠있다 이런 느낌을 받죠. TF 구장. 그러니까 특히 그 터프화에서는 그런 구장을 많은데. 근데 이제 신다 보면 생각보다 여기가 높기 딱히 미드솔 앞쪽 부분도 높기 때문에 다른 신발에 비하면 예를 들면 이런 코파트 제품 이게 17점인가 18점이래 TF인데 여기에 이 앞쪽에 있는 중창 미드솔 되게 얇죠 이 제품이.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제 미즈노의 최근에 뭐 살라 이런 제품들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낮게 앞쪽이 중창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낮은 거에 비하면 아슬레타로 오게 되면 이 높이가 확 차이가 나서 발이 약간 더 떠있던 느낌이 들어서 초기엔 신으면 아 이거 발목이 돌아가거나 접질리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구성하고 있는 미드솔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쿠셔닝 상에서는 이게 월등히 좋지만 실제로 운동을 할 때는 이게 더 발이 편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품인 경우에 미드솔이 얕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또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신발을 장시간 신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 여기에 충분한 쿠셔닝이 있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굉장히 막 움직이는 제품을 신었을 때 발에 어떤 영향이 생기느냐. 저희가 예전에 그 TFR 같은 거 하고 유튜브 아주 초기에 그런 비유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그 장거리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는 행군 100km 행군을 했었었는데 100km를 1박 2일 동안 걸어갈 때 그 거리를 일반 운동화를 신고는 못 걸어가고 전투화가 아니면 그 100km를 주파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물론 이제 등산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투화도 그렇고 왜 바닥이 딱딱한데 오래 걸을 수 있냐 그 다음에 러닝화처럼 부드러운 쿠셔닝이 있으면 장기간 걷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도움이 안 되냐 오히려 피로도가 더 쌓여서 발이 더 불편해지느냐 하는 건데 그건 명확한 의학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의학적 원리. 보통 사람의 발이 이걸 우리가 사람의 발이라고 가정을 하면 발의 안쪽이 바로 밑쪽에 형성되어 있는 게 요렇게 신발이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요 맨 바닥에 있는 근을 우리가 흔히 말한 족저근이라고 건막이라고 불러요. 족저근막. 그러니까 족저근막염 같은 걸 아는데 그게 바닥에 있는 이제 건막에 그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요렇게 휘어졌을 때 지금 맨 아래쪽에 족저근막이 있고 족저근막 위쪽으로 다양한 발바닥의 근육들이 지나가는데 형성되어 있는데 신발이 지나치게 부드러우면 신발이 지나치게 부드럽고 지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완전히 평지가 아니거나 그 다음에 지면이 아니면 지나치게 부드럽거나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발 중에서 이 발의 움직임을 가할 때 위쪽에 있는 뼈 부분은 실제로는 움직임이 거의 적고 여기가 주로 움직이는 편인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바닥에 그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신발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발이 정확하게 단단한 아웃솔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족저근막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족저근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서 결국 족저근막염이 생기는데 원인이 뭐냐 인조근장 아니면 다른 어떤 운동장 형태에서 신발의 창이 너무 얇거나 그런 경우에 아니면 이 쿠셔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발이 아픈 상태에서는 이게 족저근이 많이 작동할수록 피로도가 더 쌓이고 부상 위험이 더 높아 근막염의 부상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근육이 움직이 근육 아래쪽으로 족저근이 받치고 있는 부분이 끊임없이 부하를 받기 때문에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지면 어떠한 지면이더라도 지면이 안착이 되고 나면 그 안착이 된 상황에서 족저근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두터운 아웃솔이 신발 전 발 전체에 그 부하를 견뎌주고 족저근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발이 아프다고 하면 그 원인이 신발이다. 그 신발인 건 맞는데 어떤 상태였을 때 내가 어떤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아프냐 하는 게 결국 핵심 요소이고 발이 아프다고 했을 때 이미 족저근염이라든지 발바닥 근막에서 통증이나 근육에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 이런 부드러운 신발, 내가 이 발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높은 쿠셔닝을 갖고 있는 신발을 신는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 부상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이 내가 아프고 풋살장에다가 축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쿠셔닝이 좋은 신발을 신어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발이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 본인의 발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그 아프지 않다는 상태는 근막이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기본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본인의 발의 전체적인 상태가 그러한 다양한 축구 경기에서의 움직임을 근막 자체가 특별한 피로감이나 부하가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발목이나 무릎이나 이런 데 가해지는 충격에 대비해서 쿠셔닝이 약간 있는 신발을 신는 게 좋긴 하다는 거죠. 다만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근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근막이 정상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작동을 할 때 그때는 근막이 잘 작동한과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 근막 위쪽에 있는 근육, 발바닥 근육이 과잉 보호되는 경향이 생겨요. 대신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발이 자체가 굉장히 편하게 움직이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아웃솔이 잘 고정되어 있어서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 자체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발이 편한 경우에는 이 근막의 움직임의 일부를 아웃솔이 대체해주는 대신에 발바닥에 있는 근육은 근막과 그 다음에 아웃솔에 의해서 과잉보호가 되는 현상. 보통 우리가 무릎이 아플 때 무릎 보호대 같은 거 아니면 발목이 좀 아프다 했을 때 발목 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치료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무릎의 근 여러가지 인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오히려 회복을 늦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과잉보호 관련된 거. 즉 인대가 어떤 형태로든지 죄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작동시키면서 이게 스스로 힘을 갖도록 하는 작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작용이 없이 보호대를 계속 쓰게 되면 보호대가 인대 역할을 일부 부담을 덜어주면서 인대 자체가 원래 성격, 원래 텐션이 100이라 그러면 그 100으로 도달하는 과정에 일부가 무릎 테이핑이나 아니면 보호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인대가 본인의 그러니까 보호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럼으로써 뭐죠? 그 재활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TFR을 고르는 요령 중에서 하나가 내가 지금 현재 무릎 상태가 아니면 발목 상태나 아니면 발목 발이 되게 아프다. 근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발의 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의 피로도가 많고 발이 아프다고 하면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쿠셔닝이 좋은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쿠셔닝이 좋은 신발을. 대신 그런 경우에 발이 아프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쿠셔닝이 덜한 신발, 다시 말해서 아웃솔 자체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 아웃솔의 플레이트가 발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에서 근막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고 구성되어 있는 신발을 신는 게 발의 피로도를 줄이고 근막으로부터 회복되는데 회복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발이 만약에 특별한 통증이 없다
그렇게 할 경우에도 역시 쿠셔닝이 많은 신발, 아주 많은 신발, 지나치게 쿠셔닝이 많은 신발을 제외하면 적당한 쿠셔닝을 갖고 있는 신발을 신으면서 운동을 하되 대신에 이 그라운드 환경에 따른 그립차, 그러니까 TF를 신는 게 좋으냐 아니면 AG를 신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발에 이상은 없는 대신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무릎이나 그 다음에 발목이나 허리 쪽에 그 과부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선택을 할 때 현재 내 몸의 상태, 그 다음에 운동장의 상태, 그 다음에 신발의 구조적인 상태,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루나론이 고쿠셔닝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발이 좀 아프신 분들, 풋살장에서, 터프화장에서 운동을 할 때 발에 피로가 많이 간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쿠셔닝이 있는 운동화보다는 쿠셔닝이 없는 쪽이 낫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래요. 아슬레타랑 C3 두 개를 가지고 운동장의 상태가 인조잔디의 상태가 꽤 좋은 운동장. 그러면 운동장 자체가 어떤 그 그라운드 쿠션을 갖고 있죠.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근데 거기에 C3처럼 아니면 미즈노의 살라 같은 미드솔이 굉장히 얇은 신발을 신고 그 운동장에서 굉장히 오래 뛰면 족저근막 같은 그런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발 자체가 얇아서 여기에 플레이트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 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들이 그라운드에 있는 일정한 쿠셔닝과 반응을 해서 움직임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로는 지면에 닿는 상태에서는 그라운드가 좋기 때문에 푹신한 느낌을 들지만 실제로 경기를 하는 중에 발을 매 스텝 옮길 때마다 근막에 부하는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나면 발에 상당한 피로가 쌓여있고 쌓여있는 피로가 며칠씩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일 이상 연속하기 힘들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의 운동을 하는 구장 대부분은 인조잔디가 상태가 좋은데 그 상태가 좋은 운동장에서 미드솔이 얇고 미드솔이 얇은과 동시에 여기가 고유연성을 갖고 있는 신발들은 대부분 발의 피로도가 어쨌든 착화 상태에서는 괜찮긴 하지만 장기 지속으로 뭐 매일 운동해서 반복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미드솔이 두꺼운 운동보다 이런 그 아슬레타나 이런 쪽보다 C3가 훨씬 더 발의 피로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원인으로인지는 모르지만 발이 아프다 그러면 그런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찾으려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발에 대한 의학적 지식도 일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발 구조와 신발 소재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 이런 것들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발의 피로나 부상 없이 축구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발의 축구화의 이 미드솔 장치라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쿠셔닝이 좋은 신발이 편하게 신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상태에 따라서 각 개인들의 느끼는 편차도 이것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무조건 쿠셔닝이 있는 신발이 좋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지나친 쿠셔닝이 발에 홀드성 같은 거 지면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홀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신는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미즈노의 최근에 살라라든지 이런 그 초기 모델에 나왔던 이런 제품들이 갖고 있는 낮은 미드솔 아니 그리고 딱딱한 에바의 느낌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 사실은 이 정도가 딱딱한 터프 그라운드에서는 사용하기에 상당히 발에 발목이나 이런 데 무리가 가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고무도 굉장히 단단한 편이고 그 다음 미드솔에 있는 요 에바도 단단한 편이고 근데 이제 이런 제품이 만약에 지면의 상태가 좀 좋다 그러면 이 신발 자체가 주는 그 쿠셔닝 자체는 적지만 그라운드가 주는 쿠셔닝 자체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하게 신을 수가 있게 되고 대신에 여기가 고도의 유연함을 갖고 있는 신발인데 이 신발이 그라운드까지 굉장히 유연하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 근막의 작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커지기 때문에 근막 손상에 의해서 저 족저근막염 같은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라운드가 딱딱한데 이런 걸 신으면 근막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줄여주지만 대신에 신발이 그라운드 딱딱한데서 여기가 발의 지품으로서 생기는 발에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축구화를 선택하는 것은 소재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TFR가 우리가 내가 딱딱한 운동장에서 그 공을 차니까 쿠셔닝이 있는 신발이 더 좋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루나론 같은 창이 갖고 있는 신발이 다른 제품보다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적정한 제경을 비춰보면 그런 경우에 평소 보통으로 보면 미드솔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쿠셔닝은 많지는 않지만 딱딱한 그라운드라고 하면 미드솔의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껍 대신에 그러니까 에바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갖고 있는 쿠셔닝 자체는 과하지 않은 적당한 정도의 그러니까 만졌을 때 너무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고 어느 정도 딱딱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이 저 쿠셔닝 갖고 있는 신발이 결국 딱딱한 운동장 아니면 조금 부드러운 인조 단디가 붙어 있는 운동장 이런 데서도 기본적으로는 사용하기가 편하다. 발의 부하가 적어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쿠셔닝 좋은 신발, 쿠셔닝 좋은 신발을 찾지만 실제로 그러한 쿠셔닝 좋은 것들이 뭐 발이 불편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현재 족저근막염이 걸려 있는 상태라든지 그 상태에서는 오히려 족저근막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플레이트가 안정성이 높은 신발 다시 말하면 여기에 쉔크가 강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탄성상에서 그런 신발들의 실제로는 발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운동을 하다가 최근에 발의 그 느낌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이제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발 자체다. 그리고 발바닥 아니면 발바닥 윗뼈 이런 부분들이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나치게 잘 휘어지거나 고도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 신발 그리고 미드솔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운 신발 이런 것들은 피하는 쪽이 부상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훨씬 더 좋고 발의 통증을 장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신발이다. 대신에 내가 현재는 신고 있는 신발이나 그 다음에 그라운드 환경에서 적당하게 발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런 경우에 운동의 주기를 너무 강하게 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서는 내가 그라운드에서 오는 딱딱함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쿠셔닝이 있는 게 좋다. 그러나 그 약간의 쿠셔닝이 있는 신발들은 되게 근육 과잉 보호에 문제가 생겨서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그 근육을 이제 강화시킬 수 없는 발바닥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유의를 해서 운동 상황, 현재 몸의 상태, 그 다음 그라운드 상태, 그 다음에 슈즈의 미드솔의 쿠셔닝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리미어 그 3 TF도 리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뭐 이 TFR는 사실 다양하게 리뷰를 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TFR들 국내 나오는 뭐 울트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퓨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최근에 아디다스 뭐 코파센스에서 나오는 TFR 이런 거를 저희가 실착을 못 해봤기 때문에 뭐 실착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신발의 모양이 이런 건 아니어서 좀 뭐 그렇긴 하고 그 나이키의 근데 뭐 큐리얼 뭐 이런 거는 뭐 리뷰를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뭐 C3라든지 그 다음에 아슬레타라든지 이런 모델들도 제가 리뷰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리뷰들을 좀 참고를 하시되 단순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루나론 이퀄 쿠션 부스트 이퀄 쿠션 그래서 뭐 쿠셔닝이 좋은 신발이 무조건 좋다 근데 그런 식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뭐 자주 비유를 하는 거지만 마라톤화에 풀레인지에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 카본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뭐 카본 들어가 있는 제품을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한 카본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발의 움직임 그거를 또 충격에서 리터닝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신발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딱딱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 다음에 그 딱딱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42km라는 마라톤을 뛸 때는 쿠셔닝이 많은 것보다는 훨씬 더 발을 잘 지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전체적인 42km를 뛸 때 발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스포츠의학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긴 거리를 뛰는 마라토너가 사실 가장 좋은 쿠셔닝이 사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거는 예전에 그 아식스에서 이제 한참 뭐 타서 재팬이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마라토너들이 나올 때 그 대회 경기용으로 이제 그런 제품이 사용이 되고 연습할 때 이제 뭐 일반인들 사용하는 뭐 겔 카야노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중창의 두께 크기라든지 쿠셔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거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MX 제품하고 그다음에 일반 저 경기용 러닝화를 보면 일반 그 쿠셔닝 자체는 이제 그게 훨씬 더 뛰어나니까. 뭐 아디다스도 그랬었어요. 아디다스 제품이 나올 때랑 그다음에 일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러닝화를 비교, 부스트 러닝화를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그 울트라 부스트가 쿠셔닝이 더 뛰어나죠. 근데 그러나 실제 마라톤이라는 운동을 할 때 딱딱한 콘크리트를 뛸 때는 그런 지나친 그 쿠셔닝 장치가 근막 피로를 굉장히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피로도를 그런 측면에서 그 신발 각 신발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 축구화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발의 피로도 그다음에 발의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쿠션을 갖고 있는 신발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사용하시기를, 알려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올해 또 새로운 축구화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TF화가 지금 어쨌든 나이키에서, 지금 뭐 나이키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 축구화들이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타일랜드 이런 데 생산되는 것들이 거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뭐 두 달, 세 달 이상 다 가동이 중지되면서 전반적인 공급 스케줄 자체가 다 망가졌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품들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뭐 TF 프리미어, TF 이런 것들로 한국에 출시가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지금 TF 프리미어 3 FG는 아시아에서만 먼저 공급이 되고 유럽 쪽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제대로. 그 다음에 TF는 지금 한국은 공급이 안 된 상태고 다른 지역에서도 공급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끝이 나거나 올해 중에 아니면 뭐 해외 생산 공장들이 정상적으로만 잘 작동이 되면 TF 프리미어 TF는 당연히 나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품 자체는 어쨌든 만약에 한국 정식 출시가 되면 가성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제품의 루나론, 내 쿠션 이런 것만 생각하고 굳이 구입하지 마시고 뭐 신발 자체로 보면 뭐 루나론이 있거나 없거나 경량화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착화성도 상당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신발을 보시고 쿠셔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하지 마시고 특히 발이 아프다고 해서 루나론을 신어서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크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루나론이 쿠션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의외로 발이 피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게 이제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쿠셔닝이지만 실제로 루나론이 쿠션이 없어서 족저 근막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차원에서 보면 쿠셔닝이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 TFR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찾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